오늘 대체로 흐리고 해안 지역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들이 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전남 남해안과 남부 서해안 지역에는 빗방울이나 1mm 안팎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추위는 다소 누그러졌지만 다시 공기가 탁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 광주 전남 지역은 보통 수준 보이고 있지만 내일은 나쁨 단계 예상되는 만큼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셔야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시료습도 30에서 50% 사이로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불씨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흐리다가 늦은 오후부터 맑아지겠고요. 오늘보다 더 포근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광주가 0도 등으로 오늘보다 1에서 7도가량 높겠고요. 한낮 기온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12도, 구례 15도로 오늘보다 1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와 신안의 한낮 기온 9도, 장흥과 강진 14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다소 높겠습니다. 당분간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도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목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또 일요일부터 월요일 사이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2월 6일 뉴스 7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